네가 자나키야? 시라즈에 관한 일을 물어보러 왔어. 응? 일리아스? 날 알아? 미안하지만 너에 관한 기억이 없어. 지금 날 모르는 척하는 거야? 아니,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기억나지 않는 거야. 오호라, 과거를 잊어버렸으니까 널 용서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면 현자 대행을 뒷배삼아 날 청산하시겠다? 모난 두 사람이 함께하다니 정말 최악이군. 그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는 것 같은데 난 너희 일에는 관심 없어. 시라즈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들어오라고 제안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렇다면 어쩌려고? 시라즈가 제안하긴 했어. 나도 시라즈의 프로젝트에 흥미가 있었지. 집단의식에 관한 프로젝트였나? 아무튼 내가 45호 참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숫자가 너무 낮아서 거절했어. 누가 깔개를 하겠어? 난 절대 안 갈 거야. 일리아스는 36호, 자나키는 45호라니 시라즈는 대체 몇 명을 목표로 한 거야? 시라즈가 번호를 매기는 기준이 뭔지 알려줬어? 알려줬지. 옛날에 현자들이 허공으로 우리 머릿속 지식에너지를 추출했잖아? 그때 남긴 문서가 있는데 허공이 사람마다 추출한 지식의 에너지 양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라즈는 그 문서를 기반으로 참가자에게 번호를 매겼대. 그렇군. 그 데이터로 뇌의 연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일단 데이터의 진위는 둘째치고 지식에너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의미 없어. 지식에너지는 능력의 일부에 불과해. 사람은 아주 복잡해서 한 가지 기준만으로 평가할 수 없지. 거봐, 내가 고작 45호일 리가 없잖아. 그거 말고 시라즈에 대해 더 아는 건 없어? 없어. 시라즈가 날 찾아왔고 내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끝이야. 볼 일 남았어? 없으면 갈게. 저 자식이 없어야 속 편하니까. 잠깐만,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진짜 잊은 거야? 진짜야. 내가 증명할 수 있어. 풍기관이 일리아스는 많은 걸 잊어버렸대. 그래, 차라리 잊은 게 낫겠네. 떠올리기만 하면 화가 나서 설명해주고 싶지 않아. 넌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고 그중 하나가 나라는 것만 알면 돼. 더 말할 것도 없으니 난 갈게. 아, 가버렸어. 널 진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근데 저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네. 왠지 정말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아. 정말 기억났으면 좋겠어? 네? 넌 시라즈를 고발한 증인이지만 기억상실 상태야. 네가 떠올리기 싫다면 다른 사람이 그걸 강요할 수 없으니까 노력하는 척하다 못하겠다고 하면 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전에 기억을 잃은 후 왠지 모르게 해방된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이래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억을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문서를 찾아볼게. 네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쳤다면 문서에 기록되어 있겠지. 알아봐 줄까? 부탁해요. 그래, 그럼 우선 지혜궁으로 돌아가자.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너도 급여를 받으러 가야지.
일단 흩어지자. 넌 급여를 받으러 가고 너희는 나랑 자료 문서를 찾으러 가는 거야. 일을 마치면 여기서 합류해 간다르바 성곽으로 가자. 알겠어요. 고마워요. 긴장해도 소용없으니까 긴장 풀어. 네, 준비됐어요. 제가 무슨 일을 했든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시라즈에 관한 일도 떠올려서 모든 걸 끝내야겠어요. 네가 한 말을 명심하도록 해. 그럼 이따 보자. 독서를 한다고 똑똑해지진 않지. 아카데미아 녀석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문서는 다 여기 있군. 내가 서기관이 된 이유는 업무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일리아스의 문서를 찾았으니까 내려가서 합류하자. 제가 대체 무슨 일을 했나요? 문서에는 용기와 정의감이 있는 네가 아카데미아의 표창을 받고 영웅과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어. 제가요? 그래. 넌 표절을 한 자신의 지도교수를 고발했어. 조사 결과 고발 내용은 사실이었고 네 지도교수는 처벌받았지. 이 사건은 당시 꽤 큰 이슈였고 아카데미아는 너에게 표창을 준 거야. 왜 그래? 뭐라도 생각났어? 아니,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요. 그게 제가 한 일인가요? 하지만 어째서... 그건 시라즈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은 머리 아파가며 떠올릴 거 없어. 죄송해요. 기뻐해야 할 일인데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강제로 떠올리면 너무 아파서 의식을 잃을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해. 기억을 되찾는 건 원래 힘든 일이니까. 떠올리기 싫은 일은 특히도 그렇고. 네가 생각하기에 해야 할 일만 하면 돼. 고마워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 간다르바 성곽에 있는 동생에게 급여를 주러 가야겠지? 어서 출...
이 근처일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가서... 일리아스? 어쩐 일이니? 아버지, 별일은 아니고 잠깐 뵈러 왔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니? 또 그들이 널 괴롭혔니?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말해보렴. 일리아스, 왜 그러니? 괜찮아요. 머리가 조금 아파서 그래요. 휴식이 부족했나 봐요.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잖니. 지금 네 꼴을 보렴. 아카데미아에서 지내기 힘들지. 협박 편지가 집까지 왔단다. 너도 아주 고생했겠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아카데미아를 떠나서 돌아오렴. 전 정말 괜찮아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일리아스는 기억 상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자자, 오빠는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잔소리는 나중에 하세요. 오빠,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 오빠, 두통은 좀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참, 이건 이번 달 급여야. 요즘 다들 잘 지내고 있니? 별일 없어. 다들 오빠를 걱정할 뿐이지. 오빠도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싫어하지 마. 엄마 아빠도 그때 오빠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잘 알아. 단지 오빠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고 협박 편지까지 와서 부모님은 그저 오빠가 집단에 어울리기를 바랄 뿐이셔. 집단에... 그래, 기억 안 나? 그 사건 뒤로 오빠는... 오빠 왜 그래? 아, 그렇구나. 기억났어. 아, 괜찮아. 기억났어. 오빠,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 오빠의 선택은 나도 이해해. 다만 나도 부모님처럼 오빠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오빠가 영웅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그저 편안하게만 살았으면 해. 네 말 덕분에 오빠의 마음이 가벼워졌을 거야.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다들 오빠 친구들이세요? 나보단 이 둘을 친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군. 난 아라이탐이고 이쪽은 여행자와 페이몬이야. 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빠한테 친구가 있다니 안심이네요. 집에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마침 장을 봤거든요. 미안,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서. 아쉽네. 그럼 난 먼저 갈게. 오빠도 건강 잘 챙겨. 걱정 마. 이제 걱정시키진 않을게. 기억났나? 네, 기억났어요. 방금은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 보니 당신은 그렇게 싫은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그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할 소린가? 아, 죄송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술집 입구에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라고 물어 그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싫은 느낌이었어요. 싫은 느낌? 맞아요. 하지만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네요.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든 걸까요? 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너도 이런 장점을 보고 배우면 인간관계로 골치 아프지는 않을 거야.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시라즈의 산골이 어디 있는지 기억났어요. 안내할게요. 진짜야? 좋았어. 하지만 넌 꼭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하나 더 남았잖아. 남은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 시라즈가 집단 의식을 완성하기 전에 막아야지. 안 그러면 늦을 테니까. 그렇네. 그럼 출발하자.